아, 맞습니다. 지하 5층입니다. 다행이야, 잡히지 않았어. 저건 대체 뭐였던 거야?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고, 다시 출구를 찾아야 되나? 관엽 식물이 있다. 하지만 저거인 것 같다.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여기는. 컴퓨터는 있지만 꺼져 있고, 시계나 펜 같은 것이 있고, 예약 명단. 잠긴 듯하다. 잠겼으면 잠겨 있다 라고 하면 안 돼? 잠긴 듯하다. 오, 뭐야. 기다려, 레이첼. 나야, 레이첼. 네? 잊어버린 거니? 날잘 보렴. 나는 너를 진찰하던 선생님이란다. 잘 기억해 보렴. 나는 네 카운슬링 주치의야. 날 진찰해줬던 선생님? 왜 그러니, 레이첼? 나란다. 데니 선생님이야. 데니. 그랬었나? 선생님, 데니 선생님, 내 카운슬링 주치. 조금 혼란스러운 모양이구나. 이상한 일도 아니지. 여긴 무서운 곳이니까. 하지만 안심하렴. 난 틀림없는 네 주치의란다. 그렇지? 네, 맞아요. 아직 나이 의사의 성격을 모르겠어서 지금 미친 사람인지 정상인지. 그래서 약간 지금 좀, 좀 이상하게 목소리를 냈는데. 네, 선생님. 그래, 무사했구나. 저기 선생님, 여긴 대체 뭐죠? 그리고 나를 쫓아오던 건 뭐예요? 나도 잘은 모른단다. 하지만 널 쫓아온 건 아마도 살인범이겠지? 살인범? 뭐랄까, 여긴 마치 게임 아닌 것 같아. 살인범에게 쫓기고 잡히면 살해당하는. 쫓기는 쪽은 재물이라고 하더구나. 선생님은 괜찮아요? 나는 정신을 차리니 여기 있었단다. 여긴 나 말고 아무도 없는 모양이야.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기프노 드룸소. 좋아요. 레이첼, 무서운 게 당연하단다. 어쨌든 같이 가자꾸나. 가능하다면 나는 너와 함께 살아남고 싶어. 네, 선생님. 컴퓨터에는 질, 눈 질환에 관련된 데이터가 표시돼 있고, 대놓고 그냥 게임 아니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좀 뭔가 좀 수상하네요. 깜짝이야.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다니는 건가요? 나는 저 찬장 안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줄 알고. 여기 비품은 오래되었으니까 손대지 마렴. 눈이라도 다치면 큰일이니까 말이다. 유리 선반이 잠겨 있다. 침대는 깨끗이 정리돼 있다. 눈이 피곤하니 낮잠이라도 자는 게 어떠니? 카루님 어서 오세요. 지금 낮이에요? 그렇군. 그런 걸 캐치하다니. 역시 레이첼은 똑똑하구나. 뭔가 있어. 그죠? 예, 뭔가 있죠. 닫혀있네. 진료실에 열쇠가 있을 텐데. 어? 열쇠 못 봤는데? 열쇠가 있었나요, 아까? 뭐야? 아까 없었는데. 레이첼 좋은 걸 발견했구나. 그래, 나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지. 선생님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네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넌 똑똑하니까 여기까지 올줄 알았단다. 네, 어서 오세요. 사륙의 전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뭔가 알람이 안 갔나 봐요. 뭐 원래 게임 방송할 때 사람이 적긴 하지만
오늘 유난히 더 적은 듯하네요. 병동복도 열쇠. 오케이, 열었습니다. 오늘 열었습니다. 의사 양반이 수상해. 출구는 아마 안쪽에 있지 않을까? 조심해서 가자. 뭔가 방이 여러 개 있는 모양이네. 아마 안쪽에 출구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저쪽을 가볼까? 여기? 여기도 막혀있네. 조금 다른 곳으로 가볼까? 괜찮아. 둘이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레이첼한테도 나한테도. 유리벽이라 건너편에 갈 수가 없어요. 유리벽 때문에 왠지 너와 나 단둘이 갇혀있는 것 같네. 뭐라는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 어? 이제 열려. 여긴 1인실이 있구나. 환자 병실인가요? 그래, 택실이지. 저기 또 뭐라고 써있네요. 민트사탕님이 아까부터 말하시는 게 대부분 나중에 스토리랑 이어집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트사탕님의 그럼 저 글을 안 보겠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알고 왔는가? 욕망을 알고 왔는가? 이 게임 보신 분들이나 해보신 분들은 그 미리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것들이 본능이라고 한다면 거역해도 소용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거역할 마음조차 여기 있는 내겐 없으니까. 하지만 소원엔 대가가 있다. 규칙을 어기지 말도록. 규칙? 여기엔 규칙이 있단다. 예를 들면 널 습격한 녀석은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았지.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다. 그럼 소원이라는 건? 글쎄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법이지. 그래, 나라면 아름다운 눈이 좋겠어. 나는 한쪽 눈이 나쁘니까 색깔도 별로야. 네 눈이 내 것이라면 정말 정말 좋을 텐데 말이다. 오, 저 말이 소름 끼치네요. 알고 있지만 내용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모두에 대한 매너죠. 비상 호출 버튼이라고 쓰여있지만 이미 눌려진 상태. 오, 여긴 다인실이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레이첼. 그냥 단순히 침대가 많을 뿐이란다. 링거에 아직 액체가 남아있다. 저기도 뭐 써있는데? 먼지가 쌓여서 읽을 수 없다. 먼지를 없애면... 그만둬! 눈에 먼지가 들어갈 거야. 분명 환자들이 끄적거리는 쓸데없는 말일 거란다. 단순한 불평들 말이지. 선생님은 읽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한쪽 눈이 좋지 않아서 그걸 읽진 않았지만. 그럼 먼지를... 그만둬! 눈에 먼지라도 들어가면 큰일이야. 눈을 좀 더 소중히 여기렴. 아주 예쁜 눈이니까 말이야. 오우, 자꾸... 오우... 가짜 같다. 레이첼, 이게 뭔지 알겠니? 아니요. 힌트를 주마. 이걸 만든 건 환자란다. 그럼 이 흔적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모르면 됐어. 환자들이 남긴 이런 흔적 같은 건 몰라도 된단다. 아, 그러고 보니 안쪽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었지. 슬슬 가볼까? 너와 느긋하게 지내는 것도 즐거웠지만 말이야. 누가 봐도 딱 수상한 티를 팍팍 내네요. 그죠? 팍팍. 거기다 여기 열쇠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와, 아람팡님 어서 오세요. 어두우니까 조심하렴. 수술실?
그래 레이첼. 조금 무서워요. 무섭다니. 레이첼, 네 눈 자세히 보여줄 수 있니? 레이첼, 정말 아름다운 눈이구나. 그런데 공포에 떠는 눈을 하고 있다니. 그냥 평범한 눈 같아서. 선생님은 슬프단다. 네가 가진 아름다운 눈을 보고 싶어. 이 악몽에서 깨어나면 네 눈에 비치는 저 푸른 달처럼 아름답고 고요해질 수 있을까? 레이첼, 선생님은 말이다. 평생 그 눈을 보면서 살고 싶단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잠깐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 이 근처에서 중요한 걸 놓고 와서 말이지. 찾아야겠어. 그동안 레이첼 너도 마음이 안정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뭐야? 왜 안 도망가고 이런 상황에서 안 도망가고 같이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도망가야지. 레이첼! 안쪽으로 가는 거니? 그 방은 어두우니까 조심하렴. 안쪽에 내가 찾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주면 좋겠네. 선생님은 뭘 찾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거니? 자, 나를 보려무나? 그 아름다운 눈으로. 분명 레이첼이라면 기억날 거야. 힌트를 줄게. 내 눈은 알렉산드라이트란다. 모르는 거야. 이거 망해라. 레이첼! 위험하니까 혼자서 나가지 마. 맹미님 어서 오세요. 여긴 뭘까? 선생님이 찾던 게 여기 있을까? 표본 같은 게 있고요. 잔뜩 있고요. 뭐가 있어요? 병원에 동그란 무언가가 떠 있는데 녹아버린 건지 액체가 부해서 알 수가 없대요. 의안. 의안을 가져간다. 어느 걸 가져가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알렉산드리아. 초록색! 전부 파란 눈? 아, 그럼 파란 눈이었구나. 아, 파란 눈인가 봐, 그럼. 선생님이 이거 초록 이 색을 골라서 준 거니? 혹시 레이첼은 선생님에 대해서 무의식으로나마 생각해 주는 걸까? 하지만 조금 부족하네. 그 눈으로 나를 잘 보렴. 너의 데니 선생님이란다. 알았다. 파란색인 것 같아. 레이첼 눈색이요? 아, 레이첼. 이걸 내게 주는 거니? 아, 이 신장. 빨간색인가 보다. 파란 눈을 좋아한단다. 너도 그런 눈을 하고 있지. 하지만 나에게 파란색은 필요 없어. 네 눈에 비하면 이건 모조품에 불과하단다. 파란색은 너 하나로 충분해. 빨강인가 봐요. 미안 마. 젠장. 세 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 이거 레이첼, 아름다운 빨간색 의안이구나. 나는 이런 색깔을 좋아한단다. 그래서 이 색깔을 골라준 걸까? 혹시 선생님을 조금은 생각해 준 거니?
어 뭐야 빨간색도 아니래. 빨간색도 좋지만 아니란다. 이건 맡아두마. 아, 레이첼. 깜빡하고 있었다. 내 의안이 있는 곳은 잠긴 상태였어. 그리고 그걸 열수 있는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었구나. 지가 다 갖고 있으면서. 자, 여기. 때는 괜찮다면 레이첼이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어. 자, 레이첼. 빨리 떼눈을 찾아줘. 어, 네가 찾지 않는 거 짜증나 죽겠네. 진짜 네가 가서 찾아와. 싫어. 네가 떼눈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는지 신경 쓰여서 말이지. 괜찮아. 보자마자 알 거야. 짜증나겠지. 장난 똥 때리나 진짜. 아이 짜증나 짜증나. 전부 파란 눈. 또 이거 아니라며. 파란 눈은 아니라며. 잠겨 있는 데가 어디야 근데 아까? 아까 잠겨 있는 데가 어디지? 이거 이 상자 같은데 여기다 쓰면 되나? 이 상자에? 아 선반 열쇠? 요건가 그럼? 너무 애매한데? 의안이 들어있던 선반? 여기? 아 잠겨 있구나. 여기다 쓰지 뭐 그럼. 안에는 의안이 들어있다. 눈동자가 두 개래. 레이첼, 물좀 먹고. 선생님, 찾았구나. 그거 내가 찾던 거란다. 의원 선생님 거예요? 그걸 보고도 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니? 기억이 안 나는 거니? 목이 메였는 줄. 넌 아직도 꿈속에 있는 거구나. 그걸 선생님에게 주렴. 그게 없으면 선생님은 컨디션이 별로거든.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단다. 레이첼. 네. 고맙다, 레이첼. 이걸 착용할 테니까 잠깐 저쪽 방에서 기다려주지 않겠니? 이제 눈알 달고 쫓아올라나 보지? 도망치면 안 된다. 시프트 누르고. 이상해. 선생님은 원래 저렇지 않은데 무서워. 여기서 기다려도 괜찮으려나? 잠궜어. 선생님이 한 건가? 도망쳐야 돼. 여기를 열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이 있던 곳 주변에 뭔가 없을까? 여기 주변에. 귀걸이 뒤쪽에 무엇인가 떨어져 있다. 쇠 지렛대를 손에 넣었다. 이걸 문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티노프님 세계선물 감사합니다. 그냥은 열리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뭐 어떡하라고. 수술용 기기였다. 기계인듯하다. 321. 아, 도망가라고 321 해주신 거구나. 하지만 근데 아직은 아니란 게요. 뭐 해야 돼? 그냥은 열리지 않는다면 뭐 하라고? 바로 하기 싫어. 빈 병과 핀셋. 뭐 아무 갑자기 소용이 없을 테고. 링거에서 아직 액체가 남아있다. 아 사용하라고. 아 진짜 그냥 좀 써라.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아 진짜 틈새 이걸 넣으면 움직이지 않아. 이게 제일 불편하네요. 딴건다 좋은데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 있으면 바로 그냥 썼으면 좋겠어. 오, 깜짝이야! 어디로 가려는 거니? 아니요. 도망가면 안 된다고 했지.
여긴 내가 관리하는 층이라고. 선생님, 여기서 네가 도망치면 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니? 이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살아있는 너의 눈을 계속 바라보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이젠 안 되겠어. 어쩔 수가 없구나. 너는 이제 내가 꿈꾸던 살아있는 푸른 눈이 아니야. 그러니 레이첼, 그 눈을 내게 주겠니? 쉣! 나요! 나요! 언제까지 저를 세상 속의 새처럼 가둬주실 건가요? 싫어요! 싫다, 큐! 헐? 선생님, 레이첼, 그런 표정을 짓다니. 하지마요! 나요! 노라기요! 정말 평범한 푸른 눈이 되어버렸구나. 난 슬프던 나 레이첼. 기억나니? 어디가 여기 있는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너는 너를 되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아름다운 눈을 되찾고 나와 함께 살자, 레이첼. 안 되겠군. 여기서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몰라. 그래도 내 눈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눈보다 정말 아름다웠단다. 맞아요. 정말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레이첼, 괜찮단다. 너는 곧 엄마 아빠를 만날 거야. 네 부모님은 말이지, 널 지옥에서 기다릴 테니까. 레이첼, 눈을. 레이첼. 레이첼! 네 눈은 역시 아름답구나. 지금 당장 풀어주마. 가자꾸나, 레이첼. 나는 정말로 행복하단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의사라서 행복합니다. 뭐야? 아, 임마 대니, 뭐가 그렇게 이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어? 그따위 노래 나도 모르게 널 배워버렸잖아. 거기 있는 아가씨, 널 쫓아보니까 뭔가 일이 엄청나게 꼬여버렸잖아. 야, 살고 싶냐? 그럼 지금 당장 도망쳐 희망을 품고서 발버둥 치라고. 그럼 당장 찔러줄게. 에? 에? 쟤, 어그로가 안 먹히네. 여러분들, 어그로에게 그 어떤 관심과 핍박보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재미없는 얼굴이구만. 이 몸이 이렇게 칼날을 코앞에 대고 있는데 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나? 난 멀쩡한 성인 남성이라 인형을 쓰는 취미는 없거든. 방송 배신자 출현. 6준 관리인이 5층 관리인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어기는 행위. 따라서 레이첼과 함께 배신자 또한 재물이 됩니다. 아, 젠장. 나 블랙 먹었죠. 농담하지 말라고. 제기랄, 아이, 도망가야 되나? 아이씨!
맞아. 나는 살아선 안 돼. 뭔 짓을 한 거지, 의사가? 선생님의 눈 두 번 다시 못 보겠네. 뜬금없는데 방송 소리 좀, 방송 목소리 전절이네. 뭐야. 오, 깨졌어. 깨져 있다. 고고. 에이치, 안녕이야. 부술 수도 없잖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뭐야, 넌? 슬슬쩍 나타나선 뭐 하자는 거야? 어? 저기 부탁이 있어. 뭐? 부탁이야. 나를 죽여줘. 어? 어이, 어이, 쉣다. 아이, 깜놀이야. 아이, 깜짝이야. 왜?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난 너같이 정신나간 녀석이랑 장난칠 시간은 없다고. 그딴 정신나간 소리 할 시간 있으면 이거나 열 생각해. 그래, 알았어. 콕콕콕님 감사합니다. 펜가이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있다. 더러워. 너 더러워. 너 더럽다규. 너 정말 더러워. 자, 어떻게 찾아볼까요? 여긴 갔었으니까 여기? 아, 여기도 갔었잖아. 잠깐만. 어, 저거. 벽에 글씨가 적혀있다. 먼지를 없앤다. 그렇지. 살려줘. 무서워. 세 명 중에서 여기 있는 건 나 혼자야. 살해당할 거야. 세 명 중에 나만 살해당할 거야. 그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곳의 녀석들은 나를 죽이러 올 거야. 그 녀석들을 해방시킨 건 누구지? 살려주세요. 신이세요. 신이시여. 신은 살해당하는 것을 용서해 주겠지?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데. 예, 주무셔야 될 분들은 주무세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니? 아이, 요기 박사님! 그렇게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있었나? 밟힌다. 그건 수포가 될 수 있을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면 뭐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야지. 이건 내가 찾아야 될 문제인 거야. 막혀도 바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너무 바로 하면 재미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혼났다기보다 여기 박사님은 저를 위해서 알려주신 거니까. 열쇠. 아, 관리실. 어? 엘리베이터 관리실? 엘리베이터 관리실이 어디야? 여긴가? 아닌데? 여긴 진료실인데? 예, 정킹님 주무세요. 이쪽인가? 여긴가 보다. 마스님 목소리 너무나 멋져요. 아이, 고맙습니다. 개폐라고 쓰인 스위치가 있다. 누른다! 이제 가자. 여기 박사님도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의외로 이거 게임 알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야,
네가 엘리베이터 열었냐? 응, 맞아. 우와, 오, 그래 너구만. 야, 너 좀 전에 죽여달라고 했지? 말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멍청하거든? 여기서 나가게 좀 도와주라. 만약에 여기서 나가면 너도 얼굴에 기운이 좀 돌겠지? 그럼 널 죽여줄게. 정말? 그래, 네가 제대로만 한다면. 알았어. 그럼 당장 이곳에서 나가자고. 잭. 잭 더 리퍼 아닙니다. 잭 더 리퍼입니다. 어이,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날 뛰지 마라. 난 말이야, 행복해 보이는 녀석이나 기뻐 보이는 놈들 죽여버리면 나도 모르게 뭐라고? 기뻐 보이는 놈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알았어. 뭐 너처럼 죽은 눈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